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 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야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글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남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 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입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한 가운데 암몬 자손을 진멸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그가 서원한 자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이 바로 자기의 무남 동료 외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서원하는 이때는 어떤 때냐? 그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을 한다. 이 말은 그가 자기 임의로 서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서원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서원을 드린 것에 대한 중요한 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서원을 하게 하는데 이 서원은 민수기 30장 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는데 특별히 그가 또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5장 2절에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급한 마음에 말을 내고 서원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5장 4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은 갚아야 하는데 입다가 서원하기를 전쟁에 이기고 나서 암몬 자손들을 다 진멸하고 나서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집에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 번제물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입다와 함께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움으로 암몬 자손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길앗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그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그 딸은 그에게 단 하나뿐인 딸이에요. 아들도 없고 다른 딸도 없고 오직 딸 하나뿐입니다. 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는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한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속옷치고 춤추며 환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춤추고 찬양하면서 환영합니다. 이와 같이 입다의 딸이 소고치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이고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기뻐 그 구원을 기뻐하며 춤추고 찬양할 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입다의 처녀 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13절 봉독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로 서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얻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인자를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바로 구원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하였느냐? 출애굽기 4장 22절을 가면 이스라엘을 또한 내 장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고 또 어디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장자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직 여호와와 정혼은 했을지 모르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맺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날이 여호와와 연합이 된 날이라고 해서 결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혼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온전한 혼인의 관계가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관계, 완전 화합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나와서 아버지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그때에 너는 소고를 치고 즐거워할 것이고 춤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길르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근데 그 구원의 승리를 이룰 때에 그 처녀들이 나와서 속옷치고 춤추며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는 무관한 자였어요. 율법과는 무관한 자였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없었던 자여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여 기업과도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정혼녀가 되어지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처녀들이 나와서 소고치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 이루어질 약속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이 말은 실질적으로 그 율법 중에 레위기 27장의 그 서원 예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가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입다가 첫 번째로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물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라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서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단 하나 only child 하나밖에 없는 자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는 자기의 기업을 이어 내려갈 자입니다. 자기의 기업을 내려갈 자를 죽임을 당하게 하면 그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동료, 정말 사랑하는 무남 동료가 자기를 환영하며 나와서 결국은 그가 입을 벌려 여호와께 말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일을 행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죠. 시편 66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66편 1절로부터 4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이 찬양, 시편에 한 이 찬양은 언제 일어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원수를 완전히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7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예수님이 영원히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된 거죠. 13절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는 마치 시편 기자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서원을 갚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서원을 갚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원이 그 입술에서 낸 것인데 이 입술이 누구의 입술이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입으로 약속하신 서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과 접전을 하게 될 것과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아담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이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 하나의 자녀, only child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녀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가운데 오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바쳐진 바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그가 드려지실 때에 율법에 대해서 드려지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바로 입다가 드린 서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 몸에 잉태하였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누가복음 1장 25절에 나오죠.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잉태되어졌느냐 하면 그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이 하려고 그에게 잉태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잉태치 못하는 자, 그렇죠? 사가랴의 아내가 잉태치 못했던 자예요. 잉태치 못했던 자가 잉태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게 부끄러움을 없이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일러서 아들을 가질 걸 말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처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처녀였어요. 처녀 몸에 잉태한 것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거예요. 처녀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처녀로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 말을 하느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관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준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르짖게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정도로 애통하냐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한다는 거예요. 입다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딸이 두 달 동안 내가 처녀의 몸으로 죽게 되어짐을 인하여서 애통을 할 기간을 달라 그럴 때 그 두 달 동안 그가 애통을 친구들과 가서 하고 있고 그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때만 되면 나아가서 애통하는 규례가 생겼다.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애통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처녀 입다의 딸이 드려졌기 때문에 처녀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제물로. 그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것 때문에 두고두고 애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주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누가 애통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는 것이고 온전한 연합, 화목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어지는 온전한 연합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달이라고 할 때 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배트라는 단어가 이라는 단어를 하는데 이것은 아들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애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기간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기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이 결국은 잠깐 동안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스라엘이 애통하고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고난의 고통의 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원이 왔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입다가 그 전쟁에 나아가서 암몬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때 그의 딸이 서원의 제물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우리의 앞에 샘플로 드려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애통하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이 처녀가 다시 구원을 맛보게 되므로 속옷이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약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한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주께서 선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보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의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겸손하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낸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처녀 입다의 딸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데 나오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31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이스라엘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애곡하는 그들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겠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드려졌고 그리고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처녀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 기업을 잇는 아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입다에 여호와 영으로 충만할 때 드려진 이 서원은 그는 가슴을 찢는 딸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지만 그리고 그 딸은 두 달 동안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슬퍼했지만 왜냐하면 기업을 잇는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그것은 곧 아들을 낳지 못하는 슬퍼 애통하는 라헬의 울부짖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라헬의 울부짖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이고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도록 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에 대한 애통함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반드시 다시 세워서 처녀 이스라엘이 그 승전가를 외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입다의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의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진 것에 참 숨겨져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지나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누가 드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진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과 고난과 울부짖음과 그 오랜 세월의 눈물의 엄청난 고통이 바로 오늘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구원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확장되어지게 하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많은 핏뿌림, 피흘림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내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이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 백성이
외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입다의 그 승리가 그의 딸을 드려야 되는 아픔이 수반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입다의 딸이 처녀로 드려진 것처럼 처녀의 몸을 빌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스라엘이 처녀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뿌리고 그들의 애통에 눈물을 쏟게 하고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우리 앞에 표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영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의 핏부림과 그 애통함과 그 오랜 세월의 몸부림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만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피를 뿌리게 한 그 고통을 애통을 준 이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